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한 뉴캐슬전, 네, 챔피언스 리그. 지난 주말 모나코전 쉬고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 4-3-3의 왼쪽 메잘라로 선발 출전을 해서 은바페 선수 뒤에 위치를 했고요. 그 은바페가 움직이는, 은바페가 자유롭게 그 움직이는, 그 자유를 누리는 반면, 이강인 선수는 은바페가 움직이는 만큼 남겨진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볼을 잡으면 대부분 은바페 선수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날 은바페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좀 아니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진영에서 전반전에 너무 볼탈취를 많이 당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나왔고,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 후방에서 안 풀리니까 전방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또 공격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지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속공보다는 지공을 많이 하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를 잘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뉴캐슬의 압박에 의외로 많이 고전을 하면서 지난번 원정 가서 4-1로 졌던 경기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그런 전반을 했습니다. 물론 실점도 했고요. 자, 후반전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왼쪽 메잘라보다는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전반전에 굉장히 좀 역시나 언제나처럼 좀 이기적인 플레이를 했던 뎀벨레 선수하고는 또 합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좀 많은 의문이 드는 가운데 또 후반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이 뉴캐슬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가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자, 거의 7분 했던 경기, 추가 시간 8분이 주어졌는데요. 추가 시간 8분 거의 다 될 때쯤, 자, 페널티킥으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자칫하면은 뉴캐슬한테 두 경기를 다 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 경기를 간신히 건져는 냈어요. 하지만 경기 내용이 정말 좋질 않았습니다. 저도 할 말 없는 그런 경기를 했고, 자, 일단 하프타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후반전 변화가 필요하더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소폭의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뭐 큰 폭의 변화는 아니고 기존 뼈대는 유지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하고 루이스 선수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그 은바페의 파트너격으로 이제 은바페를 보좌해주는 왼쪽 메잘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는 좀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뭐 감독의 지시인지 본인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은바페 의 보조적인 역할에 좀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계속 좀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바페는 이 팀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날은 콜로무아니가 톱에 나오고 이제 왼쪽 윙어로 은바페가 나왔지만, 윙어다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중앙으로도 왔다가 뭐 전방으로도 갔다가 또 왼쪽 측면 라인 밟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항상 그 본인이 먼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은바페 선수가 움직이고 남은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도 대부분 어떻게든 은바페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은바페가 아닌 뎀벨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좀 더 많은 그 각도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왼발킥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그래서 후반전엔 그나마 좀 더 많은 터치와 또 많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체적으로 이 팀이 실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뉴캐슬의 압박이 저는 유난히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압박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그러면서 아주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팀의 부진과 맞물려서 이강인 선수도 그렇게 뭐 돋보이는 고군분투했지만 팀의 어떤 부진을 좀 뒤집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또 뒤에 또 통계 말씀을 수치를 스탯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팀은 공격진 정리해야 됩니다. 이날 은바페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어슬렁 그 자체였는데 잔실수도 많았고, 덴벨레는 혼자 하려고 하고, 콜로무아니는 이날 톱으로 나왔는데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선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로 놀아요. 예, 그리고 공격진들의 수비 가담이나 미드필더 싸움에 가세를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중원이 좀 공략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점점 더 공격과 미드필드와 수비 간의 간격도 벌어지게 되면서 뉴캐슬이 상당히 제한적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아주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공격진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죠. 음바페, 뭐 우리 음바페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이날 부진했지만 음바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역대급 선수잖아요. 음바페, 또 덴벨레도 뭐 개인기랑 뛰어나고 이날도 뭐 두어 차례 굉장히 좋은 돌파를 보여줬죠. 그게 전부였지만. 그리고 콜로무아니도 물론 뭐 분데스리가에서 자기를 입증했던 선수고. 근데 이들이 모여서 보여주는 축구가 너무도 좀 네, 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우가르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급의 팀의 원볼란치를 보기에는 턱도 없는 선수가 아닌가. 뭐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를 확실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지컬적으로도 강하게 상대하고 맞설 수 있는 선수도 아니어서 그리고 이 팀은 저는 양쪽 풀백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날 리카이르난데스하고 이제 하키미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뭐 꼭 공격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앞쪽으로 수시로 올라와서 상대를 좀 측면에 붙들어매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공격수들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스위칭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어정쩡한 위치에 많이 갇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답답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메잘라를 왜 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기 운영을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강인과 루이스가 나왔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니케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교체를 통한 전술적인 변화도 굉장히 그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경기 흐름의 변화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점골이 됐던 이 페널티킥 장면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사실 이게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거를 그 핸드볼을 안 주는데 이걸 페널티킥 안 주는데 왜 UEFA는 이걸 핸드볼을 주느냐. 왜냐하면 이게 VAR까지 보고 나서 페널티킥을 줬기 때문에 이 상황 보시면 이제 리브라멘토 선수가 몸에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발적인 핸드볼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발적인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손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더라도 공이 손이 공을 향해 가서 맞았거나 아니면은 몸에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거나 뭐 좀 이렇게 좀 어깨 위에 올라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핸드볼 판정이 돼서 PK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텐데 이 장면은 네 누가 봐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97분에 이게 주어지면서 결국 승점 3점이 승점 1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뉴캐슬에게는 굉장히 좀 네, 아쉬웠던 그런 판정일 수밖에 없었죠. 참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거꾸로 보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무튼 또 이거를 또 음바페가 이날 좀 기회를 많이 놓쳤었는데 이 장면에서 또 확실하게 또 PK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예, 또 1대1 동점 어쨌든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뭐 에이스의 역할은 역할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뭐 공세를 폈던 것은 맞습니다. 뭐 졸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무기력한 공격진 그리고 뭐 중원부터 수비까지 계속돼서 반복됐던 어떤 실수들 특히 뉴캐슬의 압박이 저는 이날 그렇게 유난히 강력했다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에 허둥대다가 볼 뺏긴 장면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록에도 먼저 보시면은 이날 파리 생제르맹이 점유율에서 72대 28로 압도를 했습니다. 패스 숫자도 3배 이상이었어요. 759대 215였고 슈팅 숫자가 31대 5였습니다. 유슈팅이 7대 2였고 그러니까 사실 슈팅을 한 경기에서 31번을 때린다는 거는 이게 착시효과예요. 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수많은 슈팅 중에 정말 뭐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슈팅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제 XG값, 기대득점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을 31번을 했는데 기대득점값이 PK를 빼면 PK를 뺀 기대득점이 3.6입니다. 슈팅을 31개를 했는데 기대득점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슈팅이 대부분 굉장히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홈런 볼도 많이 나왔고 저 위치에서 왜 저 슈팅을 때리지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만큼 이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이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물방망이었다. 빅찬 스미스가 무려 8번이나 있었고요. 게다가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차이가 62대 9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압도를 하는 그런 경기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주도권이 실질적인 상대의 위협으로 가진 않았던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대1이라는 스코어가 이 기록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좀 아쉬울 수 있는 스코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뉴캐슬이 잘 지켰고 워낙 수비가 촘촘하게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저 많은 수치들이 큰 의미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AI 평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참 그래요. AI 평점이라는 게 실질적인 경기 내용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음바페가 가장 높은 평점을 이제 받았고요. 사실 이 경기에서 이 정도의 평점을 받는 게 좀 아무리 AI라 하더라도 8.5점이 맞습니까? 음바페가 PK골 하나 넣는데. 네, 그리고 덴벨레 같은 경우도 정말 혼자 게임 플레이 많이 하면서 좀 기회 많이 놓쳤는데 8.0 받았고, 루이스 8.0, 이강인 선수는 이제 7.3점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좀, 네,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스포츠가 축구라는 것을 좀 약간 좀 방증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주요 기록 보겠습니다. 82분 뛰었고요. 82분 뛰고 이제 그 아센시오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볼터치가 94번, 슈팅 3번 했고, 그 중에 유슈팅 없었고, 두 번은 이제 그 수비에게 막혀가지고 사실 문전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블럭된 슈팅이어서 의미가 그렇게 좀 크진 않았고. 자, 그리고 패스 71번에서 66번 성공시켰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 6번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활발하게, 예, 상대진을 넘나들면서 계속 좀 포시스턴터 길을 노리긴 했습니다. 자, 리커버리 7번, 경합에서도 9번 싸워서 4번 이겼고요. 찬스 메이킹도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8분에 기마랑이스 막다가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도 잔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 실수를 커버하려다가 반칙도 하고, 또 그 본인 실수를 커버해 주려다가 동료가 옐로 카드를 받은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 중에는 이제 후반 10분에 이강인 선수의 그 전진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음바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음바페 거쳐서 네, 골이 되질 못하면서 좀 아쉽게 좀 무산이 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는 양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25분, 한 70분 정도 뛰었을 때 그 기록이 떴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87km를 뛰었고, 뉴캐슬은 그때까지 91km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4km라는 건. 보통 이 정도까지 차이 잘 안 나거든요. 그만큼 뉴캐슬의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적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괴롭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아주 정말 한숨 크게 돌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대0으로 그냥 끝났다면 뉴캐슬이 승점 이제 그 7점이 되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역전하는, 사실은 3위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순위 경쟁자인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이 밀리기 때문에 최종전을 통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2위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게 됩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서 파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네, 어느 정도 졌을 때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 큰 차이가 나는 좀 우월한 위치에서 최종전을 가게 됐습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그 핸드볼 파울 그 판정이 너무도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파리가 승점을 못 따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될 만큼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네, 좀, 네, 승점을 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인리케 감독이 좀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그 선수를 다 때려박는 게 팀에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덴벨레, 음바페를 동시에 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 사맞지 아니하는 데다가 두 선수 모두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한지 같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활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좀 차라리 좀 배우시는 게 낫지 않나. 오른쪽 측면 쪽에 윙어 자리가 차라리 더 지금 같은 패턴에서는 더 나아 보이는데,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겠지만, 메짤라로 쓴다면은 그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쓰면서 좀 더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린스만 감독님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